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천 월악산 가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천 월악산 가요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분에 대한 감사패를 강태영 추진위원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까? 이원구 도의회 의장님과 주현민님께서는 단상으로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 015-15 충청북도 의회 의장 이원구. 의장께서는 월악산 가요제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의지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 주민의 화합과 내고장 사랑에 큰 힘이 되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덕산 면민의 마음을 이 패에 모두 담아 드립니다. 2015년 8월 8일 월악산 가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강태용.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강태용 월악산 가요제 추진위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덕산면 월악산 가요제 추진위원장 강태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악산 가요제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덕산면을 사랑하시고 덕산면 주민을 사랑하시는 가요제 발전을 위해서 영상을 보내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체위한 노력하고 계시는 이근규 제천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참석해 주신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이신 이영구 도의회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이분은 정말로 우리 제천 시민이 아니면서도 제천 시민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도의회 의장님이십니다. 특별히 월악산 가요제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덕산면 월악산 가요제와 또 노래비 사랑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그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의회 의원이신 강현삼 의원님, 그리고 제천시 의회 의장이신 성명중 의원님, 그리고 그 외에 또 우리 시 의원님들 참석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정말 작은 도시에서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월악산을 가요제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이원장 협회장님과 이통장 협의회 협회장님 참석을 해줬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이통장님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인근 가까운 지역인 그 단양 군수님께서 이 월악산 가요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한우 단양 군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요제를 사랑해 주신 줄 몰랐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가 정말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월화산 가요제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두워지고 이제 향연이 시작될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이곳에 또 함께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의 그 감변단체 그 잔선장님들 또 이웃마을 남제천 5개명과 제천 시민 모두에게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피서철을 맞이해서 물 맑고 아름다운 덕산 또 우리의 고장 또 우리의 자존심인 월악산 억수구곡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과 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곳 제천은 일찍이 월악산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주현미의 월악산 노래를 통해서 또 한번 월악산이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악산을 찾고 용화구곡을 찾고 피서와 산행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월악산을 통하여 또한 각종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해서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런 향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 지역인 하늘뜨레로 이렇게 브랜드돼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제천 하늘뜨레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이용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곳은 산수가 깊어서 더덕이 상당히 그 품질이 좋고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또한 그 콩, 잡곡 또 특별히 우리 마을에서 자랑인 것이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양채를 재배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덕산에서 나오는 이 브로콜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회 월악산 가요제를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펼쳐지는 월악산 가요제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시길 원합니다. 주현미 가수와 함께하는 주현미 가수와 함께 펼쳐지는 뜨거운 여름밤의 향연을 통해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산에 가을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쓰신 면장님과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들 각 단체 임원과 위원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안전 귀가하시며 편안한 귀갓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월악산을 특별히 사랑하고 발전시킨 가수 주현미 씨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월악산 노래를 통해서 시민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저녁 참으로 월악산 가요제를 통해서 서로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사랑하시는 이근규 제천시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예, 어두워지기 전에 잠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보시죠. 예, 얼마나 맑고 푸르른 그리고 깨끗한 구름이 보이죠? 오늘 정말 뜨겁도록 폭염이
계속된 입추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월악산 가요제가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적당히 비를 뿌려주고 적당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원한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즐겁죠? 예, 제천에 오신 아까 인천에 우리 9월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손님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단양에 우리 유한호 군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도에서 우리 이 제천에 있는 문화예술을 도와주고 계신 우리 김선호 문화예술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또 우리 김기선 남제천 농협 조합장님께서도 이 일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 일에 많이 애써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유흥은 우리 전 주민자치위원장이신데요. 이분께서 이 월악산 가요제를 처음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박수 한 번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악산 가요제가 있기까지는 물론 주현미 가수도 있고 또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백봉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덕산이 낳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주옥 같은 가요를 작사하고 작곡해서 우리 가요사에 정말 우뚝 서 있는 백봉 이종학 선생님 아니었으면 이 월악산 가요제는 아예 태동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덕산이 낳은 가장 멋진 인물 우리 백봉 이종학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쪽에 우리 백봉 선생님과 잘 협력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이렇게 월악산 가요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박관희 석정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한 분만 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우리 이원구 도의회 의장님께서 오셨을 때 도비를 한번 지원하는 월악산 가요제로 만들어 주십사고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답을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이런 데서 대답하고 사무실 가서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가을에 우리 의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 이 시장 지난번에 얘기했던 월악산 가요제 예산 세웠어. 도지사도 오케이 했고 내가 꼭 끼워놨으니까 마음 놓고 잘 치러보라고 그러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친 김에 한 번 더 박수 보내고 싶어요. 내년도 예산은 50% 증액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 의장님 박수 한 번 더 보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로 이 월악산 가요제 도비 예산이 50% 증액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선호 문화예술과장님, 지사님께 특별히 잘 보고해 주셔서 이렇게 시민들과 전국에서 모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박수로 환영했다 이렇게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강현삼 도의원님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제천시의회 많은 의원님들은 저희가 시비를 세울 때 함께 협력해서 이 월악산 가요제가 단순하게 덕산 면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라 제천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 제천시가 자랑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요, 작사가요, 또 가수이기도 한 우리 백봉 이종학 선생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그러한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엄태영 전 시장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활약했던 우리 김혜구 전 비서관님, 또 우리 제천시의 으뜸가는 변호사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장진호 변호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우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현장을 함께 돌아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선 6기 이근규 시장 시대는 시민시장 시대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 그리고 제천 시민 모두와 손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제천시를 열어갈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 자리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김준호 대장님께서도 많은 대원들과 함께 오셔서
교통 정리하고 많은 안전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제천의 행복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덕산 면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관광객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월악산 가요제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멋진 제천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명중 제천시 의회 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덕산 면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덕산 초중에 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것이 저녁이 있는 아름다운 밤인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번 8월 13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예감을 오늘 저는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8월 13일 개막식에 꼭 참석해 주셔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여러분 많이 힘써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들으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 월악산 가요제가 어떻게 하면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정치는 자고로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지킬 거라고 저는 믿고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아름다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월악산 가요제에 힘을 실어주실 성명중 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님께 또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앞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 한번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봐 주세요. 운동장이 꽉 찼습니다. 불과 2천여 명이 사는 2천여 명 남짓 사는 이 덕산면에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러한 가요제가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눈물겹도록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강태용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규 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이 월악산 가요제가 우리 성명중 시의장님 또 제 좋아하는 시의원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이 월악산 가요제가 이 월악산 가요제가 정말 작은 예산으로 힘들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월악산을 전국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존경하는 이근규 시장님,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내년에 이 대회가 정말로 올해보다는 5배, 10배 발전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월악산 가요제를 주시하는 그런 행사로 키워주기를 마음 가득히 바라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 이근규 시장님과 성명중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은 기꺼이 흔쾌히 제천을 사랑하사 제천 주민들에게 늘 아름다운 눈길을 보내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이 오늘 이 행사를 마음껏 축하하라고 우리 김선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님과 우리 김선호 문화예술과장님에게 박수 많이 보내주셔야지 이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 우리 이 지역 출신 강현삼 도의원님이 저에게 이 문제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달라고 해결해야 된다고 날이면 날마다 조르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강현삼 의원님과 함께 제천, 충북, 덕산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삼 의원님에게도 주민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한우 군수님도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줬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함께 발전하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류한우 군수님과 사모님에게도 우리 제천 군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덕산 면민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충주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신옥선 시의원님을 비롯한 이옥선 봉사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충주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이곳을 찾아왔느냐 하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백봉 선생님은 우리 충주에서 잘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생을 하셔주셨지만은 우리 백봉 선생님이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연세에 비해서 많이 젊으신데요. 병이 오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은 가요를 사랑하기에 월악산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월악산 가요제를 눈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분이 안 계셨다면은 이 골짜기에 이러한 행사가 어떻게 펼쳐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백봉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러한 어른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 아름다운 밤을 수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산 면민 여러분들이 백봉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곳에 오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정과 정말 이웃에서 나눌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연연한 정이 흐르는 이 덕산면민을 덕산을 백궁 선생님은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서 병마에 일어나서 정말 연년세세로 오래오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덕산을 위해서 더 많은 노래 충북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어르신들이 우리 백봉 선생님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왕 나오신 거 소리 지르고 재미있고 즐겁게 하루 저녁 즐기시면서 이 고달픈 세상의 하루를 말끔히 잊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가요제를 사랑해 주시는 유한우 단양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이웃 동네에서 이 축제에 참가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오락산 자락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 주민 여러분 또 이 오락산에 피서를 오신 피서객 여러분 그리고 제천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도내에서 이 기관단체장님들 이 귀한 시간 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 월악산 가요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월악산 가요제가 이 월악산이라고 하는 노래가 없었다면은 아마 덕산이 생긴 이래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많은 분들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노래의 힘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악산이 탄생되기까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연구 의장님도 말씀해 계셨지만은 누구보다도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애향심이 강하시고 그래서 향토 가요만을 고집하며 일생을 바쳐오신 백봉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요사이 참 몸도 좋지 않으신데 그 열정은 식을 줄 모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의 축제의 장을 이어가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월악산의 한 반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 우리 단양군의 군수입니다. 저희 군은 월악산 국립공원과 소백산 국립공원 두 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수도 서울을 향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단양강과 함께 어우러지는 천혜의 관광 명소들이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공기 맑고 산수 아름다운 곳 바로 저희 단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월악산 뒤편에 서남계곡을 비롯해서 단양 팔경 그리고 온달 관광지 또 고수동굴 등 많은 경관들이 찾아주시는 분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귀한 시간 내서 이곳에 피서를 오신 관광객 여러분 또 피서객 여러분 시간 내시어 우리 단양의 경관도 좀 둘러보시고 이 제천과 단양에서의 아름다운 추억 많이 간직하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또 이런 축제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이현구 의장님, 또 행사 준비에 또 자체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저 이근규 제천시장님, 또 성명중 의장님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백봉 선생님께 존경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시종 충북 도지사님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입니다. 한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2015년 제천 월악산 가요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성대한 축제를 준비해 주신 이근규 제천시장님, 월악산 가요제 강태용 위원장님, 작곡가 백봉 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산면민 노래 자랑으로 시작된 월악산 가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바야흐로 대중가요 경연대회로 신인 가수의 등용문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굳혔습니다. 모쪼록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참가자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흥겨운 음악으로 무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보내는 행복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